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죠.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게시물로 여쭤봤습니다. 가장 제가 다뤘으면 하는 소재가 어떤 게 있냐라고 이제 여쭤봤고요. 가장 추천이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연령별 복용해야 되는 영양제를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령별 꼭 복용해야 될 영양제 첫 번째 이야기로 60세 이상 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노인분들, 저희 어머니도 노인이 돼서 좀 슬프긴 하지만, 노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영양소가 어떤 게 있나를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몸에 이제 생리활성이 저하되고, 많은 게 젊었을 때에 비해서 많이 저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 몸 상태가 되는 거죠. 60세 이상 분들이고요. 요즘 100세 시대여가지고 사실 60세가, 과거의 60세와 좀 많이 다르지만, 그냥 나와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여기에서 가감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의 판단이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일단은 노인 60세 이상이 되면 몸 상태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 왜 이런 영양제가 필요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화가 이제 가속이 되고 보통 20대 이제 중후반부터 노화가 이제 점점 진행이 되고 40 이때 이제 후반부터 노화가 아주 가속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60세 때 절정을 이룬다고 하고요. 노화가 가속도가 붙는 연령대가 60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의 손실이 생깁니다. 근력이 많이 줄어들고요. 피부가 얇아지죠. 노화의 일종입니다. 주름이 지고요. 그리고 위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위란성 위염이 생기죠. 그 위란성 위염이 반복되고 그게 위축성 위염이 되고 저산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액량이 줄어들어서 영양소 섭취를 하더라도 흡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위액 저산증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되고요. 뭐 치매나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기죠.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해한해 후회되지 않도록 뭔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30대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진취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뭔가를 도전해야겠다 하면서 저도 꾸준히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도 하루하루가 후회가 남지 않도록 뭔가를 계속 변화를 주고 도전을 하십시오. 저도 이 약국에서 이렇게 갇혀서? 약사의 직능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항상 밖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망? 욕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해야겠다, 그리고 사회와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몇 업체랑 컨택도 되고, 운이 좋게 되면 강연을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운이 좋으면 책을 집필해서 책을 출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해야 될 일은 유튜브에 전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튜브에 전념하겠습니다. 잡설이 너무 길었죠?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고 사람은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꼰대 마인드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 이상의 노인분들은 이제 위축성 위염이 진행돼가지고 위산분비 저하가 생긴다고 합니다. 위산분비 저하가 되면 문제가 많아요. 영양소 흡수도 안 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장과 위가 다 틀어지고, 위산분비 저하가 생기면서 영양분을 원활하게 섭취를 못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낮은 위산분비량은 이제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들 흡수를 저하시키고요. 철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은 고기 같은 걸 분해시켜가지고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나오는 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 같은 거 흡수도 좀 저하가 되겠죠. 치매 유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억력 감퇴나 수면장애,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게 이제 뇌질환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12 흡수도 중요한데 이런 게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노인이라고 바꿀게요. 죄송합니다만. 노인층에게는 20, 30대 성인보다는 그 필수 칼로리, 그러니까 그 기초대사량이 낮아요. 그래서 칼로리가 좀 적지만 필요한 영양 성분은 더 많아진다고 해요. 항산화 물질 소모량도 늘어지고 늘어나고, 그 글루타치온 같은 거 소모량도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골 밀도도 낮아져서 칼슘과 비타민 D의 필요량도 늘어나고, 근육량이 감소되니까 그 단백질 아미노산의 필요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미네랄과 영양 성분의 필요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노인분들일수록 더 좋은 영양제와 더 적절한 영양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이유이죠.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뭐 30세 이후에 10년마다 3에서 8% 정도 근육량을 잃게 된다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단백질 소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꼭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난단백질 같은 추출해 놓은 그런 보충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추천은 따로 못 드리고요.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장의 이제 노화,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보통 노인성 변비가 많이 촉발이 되죠. 노인성 변비. 노인성 변비는 장 운동이 느려서 장의 그 변이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이제 복부 팽만감, 가스 차고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노인성 변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려야 돼요. 여성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는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려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60세 이상의 노인층은 20, 30대 성인보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활동량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뭐 등산 가시고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비타민 D의 결핍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비타민 D가 노인층에겐 더 많은 결핍이 생깁니다. 95%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이 생긴다고 하고요. 여성분도 한 95%, 보통 일반 성인이 한90% 정도의 비타민 D 결핍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5% 정도 더 결핍 수치가 나타나는 거죠. 노인분들은 비타민 D를 꼭 복용을 하셔야 돼요. 자, 노화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기고요. 비타민 D 결핍과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섭취량 감소, 그리고 체내에서 그 노화로 인해서 칼슘 이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5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는 그 갱년기 증상으로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노인분들은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그리고 비타민 K2 같은 뼈 쪽으로 이제 칼슘을 보내주는 그 성분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해주는 이용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걸꼭 섭취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젊은 사람보다는 탈수가 빈번한 편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찾다 보니까 나왔었고요. 노화가 되면서 탈수를 감지하는 그 센서들, 수용체가 많이 무뎌진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물을 좀덜 마시게 되고,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데, 실제 몸에서는 필요량은, 수분 필요량은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도 안 좋아져가지고 물을 잘 이용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적절히 여과하고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재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많이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수분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식욕이 20, 40대보다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식욕을 촉발하는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노화의 일종이죠. 많이 슬픕니다. 노화가 생기면 다 부족해집니다. 너무 슬픈 일인데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이 노화를 조금이라도 느려지게 그러니까 좀 늦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를 많이 복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로움이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뭐 틀니나 치아결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사를 잘 못하게 되니까 식사가 불편해지게 되니까 식사량이 줄게 되고요. 가난함 같은 게 노인분들 층에 노인층의 가난함 빈곤도 수치가 아마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좀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런 걸좀 많이 개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식사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호르몬에 의해서 식용도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로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노인분들의 식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가난함과 여러 가지 이유로 고기,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해요. 가장 저렴한 게 달걀, 요구르트, 뭐 아몬드 같은 거 이런 데 풍부하다고 해요. 그래서 달걀을 의식적으로 삶은 달걀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양결핍이 발생되는 가장 무서운 질환이 치매인데 치매의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지만 영양결핍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과 B12 결핍, 그리고 불포화지방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뭐 포스파티딜, 세린, 콜린, 이노시톨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뇌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치매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잘못 먹고 운동을 못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질환이 치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60대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어떤 영양 성분이 필요한가를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밥으로, 식사로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충제는 보충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꼭 식사로, 고기나 계란으로 이렇게 섭취해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원활한 신체 생리대사, 신체 활성, 생리활성 이런 걸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갈증이 거의 없더라도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섭취해야 될 영양 성분들, 영양제인데 첫 번째로는 맥주 효모를 골라봤어요. 좋은 맥주 효모. 맥주 효모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은 아미노산이 되는 건 아시죠? 근데 단백질이 분해되려면 HCL, 유액이 필요하거든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 아무튼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유액이라서, 유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단백질보다는 이런 아미노산을 직접 섭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수 아미노산과 여러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리고 종합 영양제 역할을 해주는 맥주 효모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중요한 영양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갑자기 문득 들었는데, 맥주 효모랑 이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한번 약국용과 아이허브 제품도 한번 골라 드릴게요. 어차피 고르는 거는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했던 걸 재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으니까 한번 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맥주 효모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손발톱 부스러지고 무좀이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영양결핍으로 손발톱이 깨지고 모발이 푸석푸석해지고 이런, 그리고 피부가 많이 갈라지고 푸석푸석해주는 이런 데에 효과적인 게 맥주 효모입니다.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그렇고요. 아미노산 외에 여러 가지, 한 40여 가지 성분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종합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많이 그 알고 있는 마카도 아시죠? 마카도 이런 맥주 효모랑 비슷한 종합 영양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도 어르신들에게 좋은 영양제로 볼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식이섬유가 필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운동이 노화로 저하되고 변비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고요.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식이섬유를 구해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식이섬유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꽤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허브나 약국용으로도 쓸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 중에서 B12가 많이들 결핍이 된다고 해요, 노인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비타민 B12는 4주에서 12주까지 간에다 저장을 하는 스타일인데, 보통 고기에 많이 들어있죠? 적색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많이 섭취를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이것들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B12가 부족해지면은 근육통도 생기고, 손발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저림이나 통증도 생기고요. 그리고, 특히 뇌 쪽에 가서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기죠. 뭐 인지장애나 뭐 수면장애, 뭐 우울증, 뭐 두통 이런 것들 유발될 수 있고요. 그런데 B12가 중요하고요. B1도 중요합니다. B1도 부족해지면 치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B1과 B12 단독 제제는 잘 없으니까 종합 제제로 돼 있는 걸, 뭐 비맥스, 액티브 이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철분제. 노인분들은 빈혈이 젊은 사람보다 많이 빈번하다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저산증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위액이 부족해서 저산증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고기를 섭취를 잘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빈혈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철분제도 따로 섭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종합 비타민 같은 데 철분제가 들어가 있는 걸 고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왜 제가 넣었냐면은, 일단은 치매 예방도 되고요. 노인분들 생길 수 있는 각종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3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메가3는 무조건 제 개인적으로 20대부터 평생 쭉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특히 노인분들에게도 필요하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 동안 복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몇 개월 먹고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오메가3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을 만하고 여러 가지 그 부족한 것들,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중금속, 발암물질 이런 것들, 산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 있는 좀 좋은 제품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오메가3 선정하는 건 따로 영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고약사의 생각. 노인분들, 60대를 요즘에 노인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죄송스럽지만, 60대 분들에게, 60대 이상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조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기서 소개해드린 영양제와 그 영양 성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그래야 되고, 각종 지병이나 어떤 먹는 약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메가3 같은 경우. 나머지는 별 문제는 없는데,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오메가3, 칼맥, 비타민 D3 같이 들어가 있는 거, 3번, 비맥스, 실버. 비맥스 액티브보다 실버는 종합영양제에 가까운 거예요. 뭐 철분이랑 이것저것 더 들어있거든요. 4번, 콜라겐, 5번, 6번, 레시틴, 7번, 유산균, 8번, 잇몸 염증약, 인사도 카피시에 드리고 있고, 9번, 은행이체제, 혈액순환제. 요 정도 드리고 있어요. 되게 많이 드시죠? 개인적으로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게꼭 필요한 게 오메가3, 이런 종합 영양제, 비맥스 실버에는 B1과 B12, 이세 가지를 필수로 세팅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항산화제 같은 경우도 부모님의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항산화제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운이 없고 체력이 많이 딸리시는 그런 노인분들, 뭐 70대 이상 분들에게 생길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효모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주 효모. 그래서 이 정도로 세팅해 주시면 좋은 조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조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드시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메가3, 칼맥, 비맥스, 실버 이런 종합 비타민 그리고 효모 정도 넣어주시면은 그 60대 이상 분들이 꾸준히 복용해야 될 영양제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다른 혈액순환제랑 중복 복용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칼맥 같은 경우는 뭐 신장이 안 좋은 분들 주의해야 되고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차 시간 될때 50, 40에서 50대 중장년층부터 20, 30대 그리고 10대 그리고 미취학아동 8세 이하 미만이죠. 이렇게 한 하나 둘셋넷 네다섯 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0대는 보통 13세부터 19세 공부 많이 하시기에 필요한 영양제를 세팅해 볼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문의사항 있으면 메일 보내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